깨끗해서 좋아요. 옛날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를 닦지 않는 버릇이 있었고 할머니는 손을 잘 닦지 않는 버릇이 있었어요. 임자 손은 까마귀 손 같아요. 할아버지가 말하면 에휴, 영감이 이는 누런 금이에요. 할머니도 흉을 보았죠. 어느 날 할머니는 냇가로 빨래를 하러 갔어요. 싹싹싹, 쓱쓱쓱, 팡팡팡. 비비고 때리며 열심히 빨래를 하자 어느새 할머니 손이 깨끗해졌어요. 어머나, 아유, 내 손이 이렇게 하얗게 되니 참 예쁜걸. 아유, 곱기도 하지, 아유. 집에 있던 할아버지는 무심코 거울을 보고 웃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 누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나야? 아이고, 부끄러워라. 할아버지는 얼른 냄새나는 더러운 일을 깨끗이 닦았어요. 이제야 내가 사람 같구만.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할머니가 빨래터에서 돌아오자 할아버지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반갑게 말했어요. 임자, 어디 갔다 왔노? 그러자 할머니도 깨끗한 손을 흔들며 말했죠. 아유, 저요. 빨래 갔다 왔어요. 그때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깨끗한 이와 깨끗한 손을 서로 자랑하며 두 분